토요천국입니다. 오늘은 미미 프린세스 스티커북 500에 대해서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칼을 이용해서 비닐을 제거하고 안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제거하고 보시면, 자, 안에 이렇게 다른 스티커북 500들, 600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스티커가 있고, 왼편에 뭐 색칠하기, 게임 등등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시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에는 등장인물 소개가 나와 있어요. 프린세스 미미와 웨딩 미미, 그리고 신데렐라 미미, 패션 미미까지 나와 있고요. 옆에는 이 미미들의 다양한 옷 입은 모습이 나와 있네요. 드레스 입은 모습. 자, 그럼 다음 장 넘어가 볼까요? 자, 처음에 색칠하기가 나와 있어요. 미미 프린세스를 예쁘게 색칠해 보세요. 그럼 색칠 한번 해볼게요. 미미 프린세스 나름 예쁘게 색칠을 해봤고요. 옆에 미미 프린세스 스티커가 또 담겨있네요.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그림자 찾기가 나와있어요. 리틀 미미와 어울리는 그림자를 찾아 선으로 이어보세요. 위로 이어볼까요? 얘는 양갈래로 머리를 묶어야 되고 다리를 안쪽으로 모으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옆으로 선 모양이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바구니를 들고 있는 모양. 그러니까 이쪽으로 연결시켜주시면 되겠네요. 자, 옆에 보시면 리틀 미미도 스티커들, 다양한 스티커들 담겨있고요. 다음 장 넘어가시면 스티커를 꾸미기가 나와있어요. 스티커를 붙여 드레스와 궁전을 예쁘게 꾸며보세요가 나와있네요. 자, 그러면 스티커 붙여서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이걸 이용해서 드레스와 궁전 꾸며봤고요. 옆에도 미미 또 스티커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다음 장이요. 이번에는 퍼즐 스티커요. 빈칸에 얼맞은 퍼즐 스티커를 붙여 그림을 완성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완성해 볼까요? 완성해봤고요. 옆에 다양한 미미들의 스티커들, 이번엔 진짜 인형이네요. 인형의 옷을 입은 이런 스티커들이 담겨있네요. 자, 다음 장이요. 자, 다른 부분 찾기가 나와있어요. 두 그림을 보고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 아래 그림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 먼저 머리 리본이, 리본 핀이 있는데 없네요. 없는데 있네요. 아래 그림에 동그라미를 했으니까 여기 그림. 그 다음에 또 리본 색깔이 여기는 분홍색, 노란색이고요. 그리고 여기 발목에 발찌가 있는데 없어요. 세 군데 찾았거든요. 두 군데인데 여기 쇼핑백 여기는 분홍색, 다 분홍색인데 여기 하나만 보라색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군데가 남았네요. 어디가 다를까요? 한 군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아, 여기가 주름이 지금 여기는 두 겹이잖아요. 아니, 치마가 두 겹이잖아요. 여기는 하나, 둘, 셋, 세 겹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찾아봤고요. 옆에 보시면 다른 그림 찾기예요. 그림을 잘 보고 다른 그림 한 개를 찾아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렇게 되어있네요. 자, 그러면 어떤 그림이 다른가요? 다 똑같아 보이는데요. 지금 제 눈에는 이 두 개는 같은 것 같고 여기도 같은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근데 마지막도 보시면 같지 않나요? 다 같아 보이는데? 어디가 다르지? 오, 진짜. 어려운데요? 어려운데요? 아, 여기, 여기. 마지막에 이 끝단 부분이 여기는 하얀색인데 여기는 분홍색이네요. 자, 여기 이 줄에서는 C가 다른 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멋있네요. 여기 D가 다른 거는 분홍색인데 여기는 보라색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서는 어디가 또 다른가요? 이 부분이 여기 이게 하얀데 그렇죠? 여기만 분홍색이에요. 자, 다른 그림 찾기 해봤고요. 다음 장 넘겨보시면 다양한 사각형 스티커들 나와있고 옆에 보시면 그림 맞추기가 나와있어요. 미미 프린세스가 섞여있어요. 그림을 잘 보고 순서를 써보세요. 자, 섞여있대요. 순서는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목 밑에 가슴 앞에 부분 나와야 되니까 4번이 되겠고요. 4번 다음에는 어디 부분이 나와야 될까요? 이 끈하고 이어져 있어야 되는 게 10번이 나오고 마지막 끝단 부분이니까 7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이렇게 이렇게가 아닌가요? 아니구나.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다 섞여 있는 모양이군요, 이게.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왜 파란색이었으니까 요 4번이 아니라 잘 정정할게요. 이게 파란색이 여기 보니까 5번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이 이거랑 이거랑 어울리는 것 같죠? 네, 9번.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은 11번인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프린세스 미미는 이게 이 부분이죠. 요거 요거 그냥 6번 2번 다음에 6번이고 6번 다음에 계속 분홍색이 나와야 되니까 7번이고요. 그다음 마지막 부분은 12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웨딩 미미는 3번이 이 부분이면 가운데 가슴 부분은 4번이고요. 4번 밑에 부분은 일단 하얀색이어야 되니까 이게 연결되겠죠. 이렇게 8번 마지막 부분 이 끝에 부분이니까 이 10번이 되겠네요.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마지막에 맞게 다 찾아준 것 같고요. 자, 다음 장 예쁜 이거 아이콘 다양한 물품 아이템들 이런 스티커가 담겨 있고 또 옆에 보시면 같은 그림 찾기가 나 있어요. 보기와 같은 그림 4개를 찾아 동그라미 해보세요. 4개래요. 자, 왼손 들고 있고 오른손은 좀 내리고 있고요.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야 되네요. 이 그림 하나 똑같고 그 다음에 이거 아니고요. 가방 없고 이 그림이 똑같고 그 다음에 아니고 이 그림이 이건 다리가 다르니까 아니고 이 그림이 똑같네요. 그리고 이 그림도 똑같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쉽게 찾아봤고요. 다음 장 다음에도 미미 프린세스 미미 스티커 또 라인 스티커들 들어있네요. 자, 옆에 보시면 그림 완성하기가 나와있어요. 빈 곳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 그림을 완성해보세요. 그럼 완성해볼까요? 그림을 완성해 봤고요.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제 왼편에는 다양한 액세서리 아이템들 스티커가 들어있고요. 오른쪽 보시면 그림 스토크가 나와 있어요. 가로와 세로에 각각 다른 그림이 오도록 알맞은 스티커를 찾아 붙여보세요. 자,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붓도 있고 마스카라인가요? 두 번째는 향수 같고 세 번째도 향수 같긴 한데 여튼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마지막은 없는 거니까 요거 혹시 들어가야 되겠네요. 퍼프를 붙이고 퍼프하고 이거 붓 향수 그 다음에 이거 꽂는 향수가 여기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없는 것이 그쵸 여기 붓 있는 화장품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줄은 뭐가 없죠? 그쵸 이 긴 것 향수인지 매니큐어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네. 여튼 이렇게 해서 스토크 알맞은 스티커 찾아 붙여봤고요. 자, 다음 장 마지막 장인데요. 다양한 귀여운 이것도 다 미미 같죠? SD
SD 캐릭터로 되어져 있는 미미 스티커들 담겨 있고 오른쪽에는 정답이 담겨져 있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모든 시험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미미 프린세스 스티커북 500에 대해서 리뷰 미션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장난감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신 거 잊지 마세요.